안녕하세요. 하부TV의 하부입니다. 20년 5월 22개월 된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었습니다. 아이의 잠재된 언어 능력에 놀라서 엄마표 영어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직감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진행 과정과 또 아이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엄마표 영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이민 비자가 나오게 돼서 올해 10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데 왜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를 했지?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신데 만약 준비해오던 이민이 어그러지면 엄마표 영어 황금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이 확정된 걸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 교육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하준이, 제 아이와 정말 그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표 영어의 목적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또 그것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서 아이와 깊은 유대가 쌓입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이가 영어가 느는 걸 보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민을 준비했던 과정들, 또 미국 생활, 그리고 이제 아이가 현지에서 받는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좋은 자료들이 현지에서 제가 접하게 되면 그것들을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